돌아가신 회장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길래 호텔로 모시고 왔습니다. 내 호텔을 그만두고 옮기는 호텔이 훨씬 훌륭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멋진 곳이구만. 손님으로 오신 거니까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객실장? 입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리로. 부찬성, 너 아주 머리 썼다. 아는 귀신 부추겨서 호텔까지 따라왔어? 따라온 건 맞지만 여기 오려고 머리 쓰진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만난 건 다른 것 때문이었으니까. 다른 건 뭐? 부찬성 씨, 아까 그 그림은 내 비서실에 연락을 해봐. 내 기념관을 만든다고 했으니까니 후원값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 예. 무슨 그림? 당신이 걸리적거린다고 버리고 간 그 백두산 그림이요. 너 그거 반에 반값에도 안 팔린다며? 안 팔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이 돌아가신 뒤면 더 가치가 뛸 테니까. 야, 그럼 그걸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럼 내가 그걸 너한테... 안 버렸겠죠. 넘치는 퇴직금을 줬네요. 이 사기꾼. 사기 아닙니다. 나는 전혀 예측을 못했거든요. 버릴 거라곤. 그 그림도 나도. 반으로 나눠. 싫습니다. 이런 이 욕심쟁이 하버드 사기꾼! 오케이. 반에 반. 안 됩니다. 온전히 다 되돌려 받는 거 아니면 싫습니다. 버릴 땐 몰랐겠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장사장 여기 있었어. 뭐야? 장사장이 특별히 명령한 대로 회장 비율을 맞춰봤어. 잘했네. 뭐 건진 거 좀 있어? 회장이 이승에 몹시 마음 쓰이는 일을 내가 해결하기로 했어. 오, 잘했어 김선비. 아. 역시 장원 급제한 인재는 어디다 써먹어도 쓸모가 있어, 응? 회장이 말이오, 아주 아끼는 손녀가 있어. 그 손녀의 짝을 지어주지 못한 게 아니라길래 내가 중매를 서기로 했어. 중매? 그래, 그거 잘 사면 옷 한 벌 해주는 거잖아. 회장인데 째째하게 옷 한 벌로 끝내겠어? 당연하지. 회장 손주 사위를 얻어줬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결해줘야지. 장사장 고민 끝이오. 역시 우리 호텔 최고 에이스는 김선비야, 김선비. 내가 추천한 인간을 회장이 마음에 쏙 들어하오. 아유, 우리 김선비님 저기 빠일도 바쁘실 텐데 언제 나가가지고 또 사람도 새기고 추천도 해주셨어요. 내가 사람 사귈 시간이 어디 있어. 아는 사람 하나지. 응? 바로 구찬성이요. 우리 호텔 지배인 구찬성 씨? 이제 우리 호텔 지배인 아니지 않소. 장사장도 마음 쓰였는데 재벌 사위 만들어 줍시다. 재벌 사위 되면 우린 모른 척이 하겠소. 회장한테 받고 구찬성한테 또 받고 일석이조요. 구찬성 벌써 갔소. 이 손녀딸 전화번호를 전해줘야 되는데. 에? 나만 믿으시오. 어디 갔어? 김선비 저 학대가리. 구지배인 나가냐? 아니요, 나가시는 건 못 봤는데. 아직 안에 있구만. 에? 아직 안 갔네. 갈 겁니다. 구지배인 무슨 일인데요? 아니, 구지배인 장사방에 있으려나? 구지배인 왜 없네? 왜 그러시는데요?
아이 그 저 구지민 정원에 있을라나? 응? 아니 왜 저래? 나 참.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너 돈 안 좋아하지? 너 소박한 거 좋아하잖아. 화려한 거 안 좋아하고 색깔도 똥... 아니 갈색처럼 밍밍한 거 좋아하고 그치? 지금 내가 백두산 안 준다고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겁니까? 있네 있어. 아 돈 욕심이 있어. 예 저 돈 욕심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만 좋아하는 게 자랑이니? 너희 하버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예, MBA라는 게 결국 돈 버는 거 배우는 겁니다. 자랑이다. 이 욕심쟁이 하버드 사기꾼아. 제발 되라, 제발 돼. 아주, 어? 호텔 사장까지 돼! 가! 아니, 왜... 봐봐. 아, 전 됐습니다. 산체스랑 나랑 3살 차이인데 나 오늘 떡국 세 그릇 먹고 산체스처럼 당신이랑 반말 터도 됩니까? 뭐? 산체스는 마놀이라고 하잖아요. 너 나랑 반말 두고 싶어? 좋아. 그럼 떡국 1,300 그릇만 먹어봐. 아 그건 김준현이도 못 먹습니다. 김준현이를 무시하지 마. 그래 봐줬다. 그럼 떡 하나당 1년씩 쳐줄게. 100년씩 쳐주죠. 이 하바드 사기꾼! 어디 나이를 날로 먹으려고 그래? 떡 13개만 먹으면 그때부터는 마무리다? 그래 해봐라. 인간이 1,300살 먹으면 죽어. 도전. 먼저 가볍게 200살. 200살이라서 그런지 더 맛있네. 자, 기세를 타고 300살 추가합니다. 자, 벌써 300년 남았습니다. 긴장되죠? 나도 그럼 500살 더 먹으면 되지. 바보야? 내가 더 빨리 먹을 겁니다. 아니, 내가 더 빨리 먹을 건데? 자, 이제 100살 남았어요. 200살 추가! 제가 하버드에서 빨리 먹는 걸로 엄청 유명했습니다. 난 벌써 3,500살이야. 600살. 3,600살. 절 이기실 수 없을걸요. 인정하시죠. 내가 이거 다 먹고 그 귀걸이까지 다 먹을 겁니다. 3,600살.